사실 여기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 간다는 라이브 갔다가, 따라갔다가. 네. 쫄딱 망해가. 아. 귀농을 했어요. 그리고 귀농해가 김해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귀농 프로그램에 좀 참여도 하고. 지금은 이게 제 옷인 것 같아요. 아주 몸에 맞아요. 야. 몸에 맞는 옷이 가장 좋은 옷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전화 위복 됐네요. 자, 이제요. 본격적인 수학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오, 아니, 이런 비닐 같은 비닐을 걸 어떻게 입는다고 지금 입혀주시네요? 길기에서 나오는 노란 진액이 묻을까 챙겨주시더라고요. 비닐 소리 내면서 열심히 일할게요. 비닐 옷 입고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땀 흘려 일하시네요. 그럼요.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더 나는 것 열심히 같아요. 열심히 뽑고 열심히 이고.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하다가 그만 아이고 어머.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밥머리 좀 가시다. 어머니들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신선초 망한친다고. 어머, 어떡해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거 좋은 신선초까지 먹이고 입에 주제 앉아가지고. 어머니 일 열심히 하려고 막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막내 걱정도 안 해주시고. 울지 마라 아가야, 울지 마라.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웃겨서 눈물이 나네요. 아, 정말 이날 어르신들이 배꼽 잡게 만들었습니다. 수학하느라 출출해지려는 바로 그때요. 뭐예요? 신선초 접입니다. 자, 야. 몸에 좋은 겁니다. 정말 그 몸에 좋다는 신선초인데 인기 쓰면 잘 먹어둔 신선초. 이 몸에 좋은 신선초 한 잔 마시니까요. 피로가 그냥 싹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잔 하고 싶네요. 야, 오늘 속이 당당. 하지만 신선하네요. 그래서 신선초. 쓴맛이 역시 몸에 좋아서 있나 봅니다. 네, 신선초 덕분인지 힘이 또 불끈 물끈 또 솟아나더라고요.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제 얼굴도 안 보일 만큼 들고 계신 거 보이시죠? 또 넘어지면 안 돼요. 이제 또 안 달라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막내니까요. 이렇게 신선초 수학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몫하셨습니다, 오늘. 그럼요, 제대로 한몫했죠. 자, 곧바로요, 포장 작업에 들어간 후 이제 전국 각지로 보내지는데요. 이 신선초가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 크게 좀 봐요.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어머님이 건강 밥상을 또 준비하셨는데요. 신선초 뿌리 넣고 백숙할 겁니다. 이걸 넣고 하면은 닭이 부드러워지고 참내가 안 납니다. 오. 네, 이건 신선초 뿌리까지 다 먹는 법입니다. 그렇죠. 네, 신선초 뿌리를 넣은 토종닭 백숙 어떻게 될까요? 짜잔. 이야. 보약이 그냥 따로 필요 없겠죠. 국물 빛깔 보세요. 진합니다. 닭다리의 시선이 거기 닭다리로 가. 자, 이건 닭죽인데요. 한 그릇 먹으면 아주 든든해집니다. 보양식이죠, 이게 진짜. 신선초 어린 잎을 따서 매실청을 넣고 조물조물하면 신선초 겉절이 완성. 어우, 보기에도 정말 신선해 보이죠? 뿌리를 뿌린 삼겹살의 맛은 어때? 한쪽에선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이제 백숙도 완성이 됐습니다. 토종닭 통째로 그냥 정말 푸짐하죠? 아유, 저 뒤에 신선초가 푸짐해요. 자, 우리 어르신들부터 챙겨드리는데요. 신선초 뿌리가 들어가서 백숙이 느끼함 없이 아주 빽빽한 맛을 내더라고요. 인삼 도아님 먹고요. 어머, 이거 뭐예요? 인삼 뿌리. 바로 신선초 뿌리인데요. 이 뿌리 맛이 또 끝내주더라고요. 고기를 딱 올리고, 잘 올리고. 자. 매긴다고. 네! 아이고. 아, 신선초와 삼겹살도 분막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유쾌하게 나눠 먹는 것, 이것이 이 마을의 건강.